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소홀하기 쉬운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박영범 목사가 심화하는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가 무려 치과 진료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두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 담임이신 박영범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내려오셨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치과 진료를 직접 해주실 김동현 치과 의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먼 데서 에버레스트에서까지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네. 한 시간 조금 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두 분이 이렇게 에버렛에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무려 치과 진료, 교회에서 무려 치과 진료를 한다 하면 그거 왜 교회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와 미국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우 같은 나라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네, 너무 나라, 다른 나라였습니다. 다르죠. 나라도 다르고. 예. 거기 좀 영국 시스템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냥 캐나다의 좋은 점은 일반적인 의과 진료는 다 무료고요. 네. 또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맞아요. 이 미국에 비해서는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속에 있다가 이곳에 와 보니까 보험도 비싸고요. 맞아요. 또 네. 치과 진료하는 것도 상당히 좀 비싸고요.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 진료에 관련된 필요성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진료를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치과 의사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실제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무료 치과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는 치과 의사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네 분 있습니다. 네 분이나 그렇게 많아요? 예예. 와, 그것도 좀 대단하네요. 예. 네.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 뭐 보험 있는 분도 있고 보험 없는 분도 있고요. 이게 아무나 막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보험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고 그러나 보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진료를 위해서 뭐 통역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이런 여러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보험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자, 보험 있는 분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없는 분은 당연히 가시고 있는 분도 가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치과병원에 가면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네. 잘못하다가 왼쪽 니를 손질해야 되는데 오른쪽 니가 빠져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 네. 잠깐 마취된 상태로 하다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게 왼쪽 뭐 무슨 이가 아니고 오른쪽 뭐가 빠졌다고 그거 어떠냐고 저한테 예. 예, 그런 일도 있어서 그 언어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진료 오시는 치과 의사분들은 전부 한국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오신 우리 김동현 치과 의사께서 직접 또 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진료를 하되 예.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이제 문제 있으신 분이나 어디가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은 치과를 갔지 오래되신 분들도 네. 이제 궁금하시면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도
이제 간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거기서. 네, 어떤 치료를 네. 해주시는지 좀.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충치 떼어는 거. 충치 떼어주고. 예. 그리고 뭐 빼야 될 이빨은 뽑아줄 수도 있고요. 발치인가 해주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신경 치료도 간단한 거는 해드릴 수 있고. 신경 치료도 예. 해주고. 그럼 뭐 다 해주시는 거네요. 예, 뭐 그냥. 네. 크라운 같은 거 그런 거는 못하고 크라운은 좀 어렵겠죠. 시간이 예. 걸리니까 네. 그런 거는 못하고 이제 네. 좀 emergency 같은 것들을 아하. 많이 해드릴 수 있죠. 이 충치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빼야 될 이빨 예. 이빨 치아를 또 뽑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필요한 또 어떤 신경 치료 예. 간단한 거 다 해주신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다 나이 드신 분들은 틀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거 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와서 받으실 수 있고 틀리 하시는 분들 예, 뭐 네. 조절 필요하시면 조금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뭐 특별히 이제 무료 진료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내일 잊지 마시고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분들이 치과를 자주 안 가시니까 예. 그래서 치아에 대해서 무심한 분들도 좀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치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집에서 잘 간수해 주신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예, 양치질 이제 뭐 적어도 아침 저녁을 해주시면 좋고. 아침 저녁으로 최소 두 번. 예. 점심에 하는 분도 있어요, 또요. 하시면 더 좋은데 네. 이제 뭐 바쁘신 분들은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너무 자주 오면 또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 해서 흔들리진 않고요. 아,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옛날 분들은 이제 양치질을 너무 심하게 네. 너무 강하게 하셔서. 잇몸이 많이 허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하. 예, 그럼 잇몸이 허르면은 그 밑에 뼈도 그 따라서 같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빨이 흔들리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너무 깨끗하려고 너무 예. 지나치게. 예, 저, 깨끗이 하시는 예. 건 좋지만 너무 네. 심하게, 세게 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뭐 평생 90살을 산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걸 문지르 되니까 예. 그 잇몸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실청소도 매일 저녁에라도 한 번씩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네. 그것도 잇몸에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렇죠. 이렇게 예. 치실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그 예, 실로. 아, 플러스. 예, 예. 플러스 하고요. 예. 어떤 분들은 그 저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혹시 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위험성이 있긴 해요. 위험해요? 예. 네. 이제 안전하게 하시면은 괜찮은데 이제 잇몸 밑으로 너무 쑤셔대시면은 그게 오히려 잇몸을 더 망가뜨리고 데미지 시키고 충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펙션도 생길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박테리아가 그 데미지 된 잇몸 사이로 들어가서 네. 인펙션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이 세상 일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그렇죠. 네, 너무 안 해도 문제고 그럼요. 해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치과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두 번씩 오시면은 제일 좋고요. 네. 이제 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자주 오실 수도 있고 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뭐 딱 이제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와주시면 좋죠.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 바빠서 그냥 10년을 안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어찌됐든 내일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에서 무료 치과 진료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 문제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내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후 1시부터 내일입니다. 1시부터 네. 6시 사이에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 교회가 어디쯤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에버렛에 있는 건데요. 네. 에어포트 로드 12322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I-5로 오시는 분들은 I-5 엑짓 186으로 나오셔서요. 서쪽
방면으로 나오셔서 2분 거리에 왼쪽 편에 길거리에 아주 잘 보입니다. 네, I-5로 올라가실 분들 Exit 186으로 빠지셔서 서쪽으로 2분 정도 가시다가 왼쪽 방향입니까? 오른쪽 방향입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방향에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에어포트 로드 12322에 있다고 합니다. 에버레생. 이게 아무래도 이제 더 자세하게 좀 디렉션 받고 싶은 분을 위해서 문의 전화도 좀 하나 안내해 주십시오. 예, 425-215-3695입니다. 425-215-3695. 네, 425 지역입니다. 215-3696번, 215-3696번으로. 아, 3695번입니다. 95번이에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3695번입니다. 네. 아, 내일은 이렇게 뭐 보험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다 가셔서 치과를 한번 좀 진료를 한번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이렇게 치과에 가보니까 뭐 딱 보더니 이 속으로 충치가 생겼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니까 그치요. 열심히 닦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예. 갑자기 좀 또 이 충치 치료도 했습니다만 이 평상시에 이렇게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저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그러면 장비도 많이 동원해서 갖고 나오시겠네요. 어떻게 하세요? 예, 저 이 치과 의자가 있는 네. 밴이 있어요. 아, 밴이 예, 아예 자동차 뭐 RV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고 또 이제 따로 의자가 또 하나 있어서 네.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하고 해서 의자가 세 개 아 그렇군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치과 밴이 나가갖고 하는 거군요. 그럼요. 예. 네, 그럼 뭐 병원에 간 거나 똑같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좀 가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에서 내일 낮 1시부터 6시까지 무료 치과 진료 행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충치를 비롯해서 신경치료 그 다음에 발치 이를 뽑는 것까지 다 이렇게 처리를 해드린다고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건강한 이도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전문의로부터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분은 세 분이 나오시나요? 몇 분이 나오세요? 예, 아마 세 분이 나오실 세 분 정도. 네, 자 전문의들에게 직접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는 우리 한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필요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필요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들이 겪는 운명인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서 죽지도 못하게 한 채 계속 고통 속에 두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돌아가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조건 또 믿지 않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벌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교회 나간다. 네. 네. 하나님이 두렵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으신데 네.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잘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므로 그렇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볼 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무섭게 보이는 구절들 또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좀 하나님의 품성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고 네. 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책임지는 표현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그분을 정말 나의 개인의 구주로 창조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잘 증거하여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감으로 죽음이 운명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우리가 소망 속에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 사는 곳 살 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건강 세미나라든지 또 건강과 관련된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인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우리 교회의 구성원 중에 또 치과에 관련된 의사분들이 4명 정도 계시니까 네. 이분들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합의하에 그래서 이번 무료 치과 진료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애쓰고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 안식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리고 네, 또 그렇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무료진료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되게 이제 우리 치과도 이렇게 보면 우리 김동현 의사님 오셨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오신 김에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애들 같은 경우 단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애들이 안 먹을 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항상 먹는 거는 괜찮지만 먹는 숫자나 횟수를 줄이면 더 좋고 이제 간식을 할 거면은 한 번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먹고 바로 후에 하면은 그래도 그 단 게 설탕이 입속에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좋으니까 빨리 먹어야겠군요. 집어넣고 한참 먹으면 예, 안 되겠고 그렇죠. 이제 네. 특히 이제 소다 같은 거 마시시는 분들 소다수 예, 뭐 커피에 설탕 넣어서 마시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어른분들도 이제 짧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죠. 이제 하루 이제 열어가지고 몇 시간씩 그렇게 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설탕이 입속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충치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충치 그 벌레가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그럼요. 네. 예. 그렇군요. 그 요즘 그 뭐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탄산음료. 예. 그렇죠. 그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주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예,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콜라 같은 거, 사이다 같은 거는 이제 설탕이 많고요. 또, 카버네이션 탄소라 그러나요? 네. 그게 이제 이빨의 겉에 이나무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아, 그 충치가 들어가기 아주 좋게. 예. 환경 조성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예. 네, 햄버거도 먹어야 살고. 그렇죠. 네, 핫도그도 먹어야 되니까. 예, 저도 먹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먹고 나서 빨리 신속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것도 중요하죠. 이제 뭐
집에 계실 때는 그게 하기가 쉬운데 이제 밖에 계실 때는 뭐 일하실 때는 그게 좀 힘드시니까 네. 뭐 적어도 입을 헹궈주시면은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예, 물로라도 입을 많이 헹궈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이제 상황이 되시면은 뭐 양치질 하시면은 더 좋고요. 네, 뭐 예. 드신 다음에 양치질하는 건 최선이지만 항상 예. 뭐 양치질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될 수도 그쵸. 있으니까 예. 그럴 땐 물로라도 이제 예. 아, 이렇게 하면 돼, 가글 하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런 거 많이 좀 참고하시고요. 평소에 치아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제 보험 없고 그러신 분들이 많고 네. 또 치과가 비싸다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한국분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세이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메인테넌스를 더 잘 해주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돈을 더 세이브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메디케어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 그냥 메디케어 기본만 하면 거기 치과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치과 보험을 더 들어야 되나요? 예, 따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헬스 센터 같은데 네. 예,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보험을 받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 것도 이제 그 우리 치과 의사분들한테 문의해서 여러분 평생 움직여야 되는 건 치아니까. 예. 네. 이게 나가버리면 참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통스럽죠. 예. 네. 자, 우리 박영곤 목사님이요. 다시 한번 이 무료 진료 행사 일시 시간 좀 장소도 안내해 주시고. 예. 네. 내일입니다. 7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료가 되고요. 네.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입니다. 장소는 에어포트로드 12322 에버렛에 있고요. 그리고 I-5로 오실 분들은 I-5 엑짓 186번으로 나오셔서 서쪽 2분 거리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거리에 바로 오시면 왼쪽에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눈에 띌 겁니다. 그렇군요.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입니다. 시애틀 북부 재림교회 에버렛에 있습니다. 에어포트 로드 12322 I-5 엑시 186으로 들어가셔서 서쪽으로 2분 거리 있고요. 여러분 문의 신청 전화 425-215-3695 215-3695 맞죠? 예, 맞습니다. 네, 215-3695로 이렇게 미리 문의도 하실 수 있고 또 신청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치과 진료 밴이 나와서 제대로 여러분들 치과 진료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